지금 콜롬비아 커피 전시에 가려고 이 메데신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Felipe Urrea, ¿cómo estás? Sí, sorry, fue sin chungo, tío. Simonelli, ¿no? 어제 갔던 농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 같고, 와, 농장 안에 머신도 있네요. 와, 좋다. 리포스 원에 시모넬리 좋다. 여기 지금 라 모렐리아 농장에 와 계시고요. 여기는 이쪽에 로스터인 알베르토입니다. 그리고 농장주는 이제 전시장에서 뵙게 된 건데, 여기 라 모렐리아에서 로스팅 가능하고 있고, 뒤 아까 왔던 여자는 마리아나라고 해서 여기 헤드 바리스타. 네, 마리아나 브루토네 브루토네 마리아 데 라. 아메리카노부터 하시겠어요? 예, 네. 네. 평수 바나나무 마델리아 농장 투어를 갑니다. 몇 개나 있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랐어. Bueno, acá es donde empieza pues como tal nuestro maravilloso mundo del café. En esa parte que se llama germinador. 커피의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됐어. 저는 이제 그 씨앗을 심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과정들 설명해 드릴 겁니다. Acá tenemos la para la siembra deberíamos de tener arena de río lavada. ¿Listo? 이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강에서 그 부드러운 흙 같은 걸로 우선은 심어줘야 되고요. 많은 이제 영양소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뿌리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게. Todo el crecimiento.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뿌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영양분들 많이 섭취 못하게 되니까. Eso lo que hacemos es esta es la semilla. Lo que hacemos pues es Es un rotico, un agujero, ponemos el 5cm, la semilla, 네, tapamos, 그냥, listo. 4에서 6주 정도 되면 이렇게 첫 잎이 나오게 되고요. Empieza que tenemos los foritos por ahí, ¿cierto? Sale esto lo que nosotros llamamos el fósforo, ¿cierto? Principalmente. 이게 이제 이렇게 첫 이제 나오기 전이 여기까지 이제 포스포라고 불러요. 콜롬비아에서 스페인어로. Listo. Luego otras más o menos 6 semanas nace la chapola. Que son estas hojitas. 거기에서 이게 여기까지 사주고요. 여기까지가 추가적으로 또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데 이걸 이제 차폴라라고 부르는데 차폴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비. 네, 나비 모양이기 때문에. Listo. Luego ya después de que está un poco más grande se pasa a una bolsa ya con tierra, una bolsita así, eso se llama colinos.
이건 이제 콜리노스라 부르는데 이렇게는 이제 여기에 자라던 작은 잎들을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거죠 다시. Listo. Luego de que él crece, ya lo podemos trasplantar a la tierra. Más o menos en cuánto tiempo. Todo este transcurso dura 6 meses.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애를 이제 나중에는 땅에다가 심어주는 거야. Listo. Luego ya que lo tenemos acá. 심어준 다음부터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걸려요. 첫 번째 수확까지. 오래 걸리네. Entonces cosecha es la mejor cosecha del palo. 첫 해나 두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확이 좋진 않고요. 주로 한 4년째나 5년째가 제 수확이 됐습니다. Luego más soca. 그래서 이제 6년하고 8년치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커팅을 해줘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수확을 레노베이션 해주는 거예요. Que lo que hacemos es cortar. 뭐 옆에 나뭇잎, 옆에 가지들을 잘라주던가 아니면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밑에 위에서부터 이제 한 30, 밑에서부터 30에서 60cm를 두고 잘라주는 거예요. Antes de las cosechas tenemos de café.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당연히 그 자리에 이제 먼저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Sí. Esas flores pues eso no tener daños en la cosecha. 그 꽃에 피는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요. 왜냐면 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충 꽃이 얼마나 피는가에 따라서 그 년도의 수확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솔로 셈브라 이 마라고 히피스. 여기에는 지금 카토라가 가장 많고요. 카토라 말고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카스티조하고 그다음에 세니카페 우노라고 해서 새로 나온 품종 심었고요. 그다음에 마라보히페도 심었습니다. 마라보히페. Tenemos estos lotes que son como de muestra. Tenemos unos típicas, unos Borbón, ¿cierto? Y queremos pasamos allí. 여기는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심어본 거고요. 보시면 탑이 티피카 버번 다양하게 있어요. 대칭된다. 버번 너무 크다 이거는 티피카 버번 티모르 하이브리드 교배된 것 파카마라 이게 말하고 싶해? 나무가 저건 모르겠다 맞지? 끝 모양이 다 다르네. 카마라. 저기 1대1. 아까 tenemos pues estas dos plantas. This leaf is bronze. 브론즈 팁. 그러면 잎은 보통 끝부분 보고 많이 판단을 하나요? 근데 보니까 다 끝부분만 이렇게 브론즈로 되네요. 근데 이게 브론즈라고 해서 항상 네. 그 다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품종인데 브론즈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린이라고 해서 꼭 독특한 맛이 나온 거거든요. 브론즈라서 독특한 맛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브론즈 팁이라는 게 브론즈 딱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브론즈 팁이 있는 그 게이샤의 품종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게이샤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수영이? 10년 정도.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확에 사용하는 카토라 하는 나무들이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분에 이제 카토라. 플라이 크로베 그럼 이걸 이제 수확을 하겠네요. Este ya falta como que dos meses, tres meses. Para la cosecha. Sí. Pues ya pasamos una. Marzo. 3월에 한번 수확이 있었고 3, 4월 정도에 한번 수확이 있었고 이건 이제 한 2개월, 3개월, 한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3개월 체리부터서 이제 수확 시작하는 맛입니다. 진짜 많다. 여기는 메인 수확이 9월,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쪽이 메인이군요. 지금 보면 수확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농장에 커피도 있고요, 플랜터도 있고요.
파비안이 이제 농장주인데 파비안의 형이 주식이기도 하니까. 아, 어. 좋다. 재벌 재벌이네. 농장주들은 다 재벌이었어. 이거 뽑아갑시다 이거. 바카마라. 왜 이렇게 오니까 진짜 뽑아갈 것 같아. Wash me in the water. Cleanse me in the mercy of your love. I need a heavenly touch.